방학을 맞은 500명의 아이들이 백석 쿰캠프를 찾았습니다. 태권도부터 물놀이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배우고 꿈을 찾아 나섰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압 진행기 놓고 격파! 우렁찬 기압과 함께 종이 송판을 격파합니다. 송판에 극복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 격파하는 태권도 시간입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이제 서로 응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의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제 성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혼자 걷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보조 기구를 착용해 보며 배려심과 함께 어울리는 방법도 배워 봅니다. 이 아이들이 걷거나 이런 일상적으로 편하게 하는 것들을 다른 불편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도와주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인성개발본부가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꿈을 찾도록 돕는 백석 쿰캠프를 열었습니다. 이번 56번째 캠프 주제는 승리자라는 의미의 백석 빅토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치료하는 승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여러 상황 속 협동심을 기르며 동시에 다양한 비전을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군대에서도 그렇고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인성이 많이 무너져 가는데 그래서 전인성을 좀 키워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S파이프스 인성 교육 모델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바쁜 시간을 쪼개 캠프를 준비한 대학생 봉사자들도 함께 자라납니다. 멋지고 예뻐요. 친구들이랑 다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요. 인성과 대인관계라는 그런 과목을 수강하면서 되게 보람차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착하고 팀장님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예쁜 마음씨를 계속 보여주고. 무더운 여름 아이들의 신체 활동을 위한 야외 물놀이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여름인데 이렇게 시원한 물에서 놀아서 겨울같이 신나요. 기분이 좋고 재밌어요. 어제 벌써 세 명이 하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이랑. 그래가지고 뭔가 신기했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매년 두 번씩 28년째 이어지며 총 6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한 백석 쿰캠프. 다음 달 열릴 중고등학생 캠프까지 합하면 올해에는 500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과 300여 명의 대학생 봉사자가 참여합니다. 쿰캠프에 참가하는 800여 명의 학생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